예절이라는 거는 예의 범절의 준말이에요. 왕 같은 경우에는 왕은 그냥 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극이고 궁궐에 있는 사람 궁녀이기 때문에 예의 범절도 같이 위해서 오늘 교육원에 와서 예절 교육을 받았는데요. 예절에 어긋나지 않게 네. 행동을 해야겠다. 그거 오늘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거를 얘기한다면 절은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는 에티켓이고 절은 매너예요. 교장 선생님은 인사 안 해도 된다? 천만 해요. 학생이 인사를 하면 교장 선생님도 반드시 답을 해야 예법에 맞는 거예요. 마주 보고 일어나 보도록 하는데 기대되고 열심히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가고 멈춤이 하나 있어야 되고 올라올 때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하나 둘 셋 넷 한 번에 딱 됐어요. 이모님 혹시 있을까요? 네. 왕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네.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왕은 그냥 끄떡끄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은요? 손은요? 네? 손은요? 안무와도 되죠? 왕은 다 용서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해서 네 제자라네. 네. 손은 뭐 일어나서 바로 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또 다시 네. 바닥에 놓고 왼쪽 오른쪽 절 왕께서 제자라시네. 바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절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마찬가지지만 일어나 보세요. 저기 번역해요. 박력 박력 아니 차. 선생님이 상에 놓을 때는 갔어요 놓고 다 놓지 마시고 살짝 내 손가락이 얘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밀어 놓으세요. 처음에 입에 물을 때에는 입안을 적시는 정도만 물으세요. 이렇게 예뻐요. 아 예 잘 따랐어요. 봉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정말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공손한 모습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서 틈틈이 여쭈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차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모습 다음에 뵙겠습니다. 프라이데이